화이팅. 우리는 잘 맞아. 말까?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추운데 앉으세요. 자, 우리 예진 씨 괜찮아요? 네. 그 오늘 예진 씨는 어떤 고민을 안고 오셨어요? 뭐 직장도 그렇고 직장에서는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좀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하다 이거지? 네. 어떤 식으로 원활하지 못해요? 직장에 가게 되면은 그 일을 배워가지고 배운 것만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일을 안 하냐? 그리고 제가 그걸 집중하면은 잘 저를 부르는 건지 잘 못 알아들어요. 그걸 녹치는데 왜 내 말을 씹는 거냐? 내 말 무시하냐? 그런 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같은 동료가 그래? 아니면 회사?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가? 네. 그래서 좀 우리 예진 씨가 스트레스를 받겠다, 그지? 네. 지금 우리 괜찮아요? 목소리? 네,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이 정도가 딱 편하네요. 딱 편하네요. 네. 우리 예진 씨 아주 능력이 엄청 출중한 사람이에요. 네. 능력이 예진 씨가 엄청 그 좋은 사람이야. 네. 그런데 이제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이 동료들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계속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? 아무래도 장애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. 제가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서 몇 년을 살다가 아동 유아기 아기 때 그때 뇌에 불이 찼다고 뇌 추두증을 수술을 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낫지 않아가지고 수차례 수술했다고 해서 그 수술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? 그게 하나의 청력을 완전히 청력. 예진 씨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? 네. 그거는 자신 있지, 본인이. 네. 근데 이제 동료들이 볼 때 자꾸 그러니까. 근데 그것보다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편안한 일을 간단한 업무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큼 일이 많이 너무 쉬워도 그만큼 급여가 안 되니까. 급여인데도 그렇고. 네. 우리 예진 씨 지금 청력 얘기를 했는데 청력은 얼마나 그러면 잃은 거예요? 아무 이상은 없는데 제가 1년에 한 번 매핑 소리 조절하러 가거든요 병원에. 양쪽 귀가 다 들리는 건 잘 들리는 네, 거예요? 네, 양쪽은 안 들리는데 수술한 부위 쪽 오른쪽인 특히 아예 고장나 버렸고 한쪽은 인공호흡 보청기처럼 생활. 왼쪽은? 네. 그러면 네. 오른쪽 청력은 다 잃은 거네? 네. 여기도 수술을 했는데 아예 소리가 안 나와요. 지금도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못 듣는 거예요? 네. 장치 그 와우를 끼고 껴도 소리가 조금이라도 반응이 되어야 되는데 소리보다는 자극만 있어가지고. 오른쪽에는? 네. 그것 때문에 우리 예진 씨가 청력 때문에 스트레스도 좀 받겠다, 그죠? 네. 그래서 제의식 아닌 제의식이 많이 들어가겠다, 그지? 본인이. 네. 동료들이 부르는 소리도 잘 못 듣고 뭘 하나 집중을 하면은 뭐라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, 그죠? 네. 그래,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마음을 많이 다치시는 것 같은데. 네. 우리 예진 씨는 이 사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장애가 있어도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는 사람 같아.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 같고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. 잘하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
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장애가 있어서 이런 거나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놔 또... 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때 또... 제가 태어난 고향이 강원도 철원이거든요 철원 네. 거기서 제가 17년 반 정도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선도 그렇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특히 새엄마랑 같이 살면서도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? 아무래도 장애가 있는데 나만 이런 건가? 아, 나도 이렇게 살기 싫은데 진짜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고 네 근데 지금 제가 직장 합치면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자존감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치. 이 10년 네. 세월이 한 직장에서 아니면? 여러 직장을 여러 직장에서 네. 지금도 자존감... 일은 하고 있는 거죠? 지금은 계약 만료돼서 아, 계약 만료가 됐어 네 열흘 됐어요 아 10일 됐고 혹시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본인이 부당한 일을 이렇게 당한 거는 없어요? 일을 잘 하고 있는데 한 번 하면은 실수가 한 번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자꾸 실수로 했다고 이게 자꾸 예진 씨가 실수한 건데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어쩌다 한번 실수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구나 네 예진 씨한테는 모든 잘못이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예진 씨한테는 예진이가 잘못했다는 낙인이 찍혀서 자꾸 넘어간다 이거지 근데 그 접수를 받을 때 손님들이 제가 그 팻말을 걸어놨었어요 제 자리 앞에 청각장애인이니까 마스크 썼을 경우에는 잠시만 벗어달라고 그렇게 메모로 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손님들은 코로나 때문에도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더 힘들었었죠 그렇겠다 그래서 그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꾸만 예진 씨가 손님이 자꾸 뭘 물어볼 때마다 네네 그러는데 이거 다 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막 이렇게 커 나 자라 나오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서 말을 크게 하진 않고 본 예진 씨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데도 자꾸 옆에 같이 있는 동료가 예진 씨가 말을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런 소리를 할 때도 속이 상하겠다 그지? 속이 많이 상하겠어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음의 상처가 되겠네 그지? 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.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가 어떤 장애에 대한 편견 시선 이런 것들이 사실 차이가 있잖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런 편견들과 계속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지금 한 이제 일 그만두고 계신 지 10일 정도 됐는데 또 다른 일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. 그치? 네. 알아보고는 있는데 가고 싶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여러 차례 많이 다녔다 보니까 특히 한 군데는 가고 싶은데 아직은 공고가 안 나왔어요. 제가 그 일용직으로 다녔던 곳에 기다리고 있는 데는 무슨 일이에요? 의사, 간호사, 요양보호사, 한의사 그런 국가 시험 보는 거기 회사거든요. 예진 씨가 원래 그 꿈은 뭐예요? 원래 꿈은 원래 만드는 거. 뭐 만드는 거? 어떤? 뭐 제빵 원래는 10대 때는 제빵사 같은 거였는데 돈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안 받아주고 해가지고. 잘 못했어요. 그래서 우리 예진 씨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
모르겠어요. 그 잃어버린 방랑자 같아. 아, 지금. 이해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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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것 같아. 집도 없는 노숙자 같고. 예진 씨를 보면 뭔가의 재주가 아주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의지가 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또 이 편견도 물론 사회에 있지만 그런 편견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거든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. 똑같은 일을 해도 나도 일반 비장애인처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런 일도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그 어떤 일은 좀 양이 안 차거나 어떤 단순한 업무거나 네.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존심이 상하거나 하지 않았나? 네. 그 일도 기다리면은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직원들처럼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받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잘 안 주더라고. 그치. 아까 그 나에게는 왜 그런 게 없나 하는 생각이 많지. 네. 근데 우리 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 고춘자가 생각할 때 자신감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. 우리 함예진이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람.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누구의 눈총에도 받을 필요가 없어. 본인은 본인 자신을 지키면서 강하게 살 수 있는 기운이 있는 사람이야. 그래서 가감하게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게 우리 함예진이한테는 굉장히 큰 재산이 될 거야. 근데 그게 어느 날인가부터 본인도 모르게 그게 너무 많이 자신감이 없어졌어. 그쵸?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를 줘서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저거 되는 건 아닌가. 맞아. 그리고 네 자신이 나라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가. 내가 없어도 될 자리를 내가 아닌 자리를 내가 와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말하자면 걱정 아닌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예진 씨가 그지?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이 떨어지는 거야. 다운으로. 그러니까 만사가 싫은 거지. 함 예진이가 자신감만 가지면 뭐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뭔 얘기인지 알겠지? 장애가 있다 해서 바깥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을 개의치마.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자꾸만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. 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다 없는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냥 고민이 없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다들 똑같이 평범하고 그런데 뭔가 좀 무겁다. 나는 왜 이런가 하고. 네. 아니야. 표시 안 해. 이거 울어 괜찮아. 화장품. 그래서 우리 예진이 고민하지 말라고. 알았죠? 무척 똑똑한 사람이에요. 예진 씨 보니까. 그러니까. 이제 예진 씨한테 묻고 싶은 건 뭐를 좀 배워보면 어떨까. 아까 우리 제빵 뭐 이런 거 얘기했듯이 꼭 제빵이 아니어도 내일 미용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진 씨 손 좀 한번 이렇게 보여줘. 물어 뜯어가지고 아니 괜찮아. 이렇게 손 좀 손에도 재주가 많은 사람이거든. 손에도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꿈을 꿔야지. 그걸 아직 우리 살 날이 엄청 많은데 꿈을 꿔야지. 벌써 잃어버리면 안 돼. 하지만 제가 그런 거를 했어도 저보다 뛰어난 사람. 저봐 미리 자신감을 잡고 시작을 했다가 그러지 마. 그거 할 수 있어. 그럼 아예 해보지 않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 하고 포기가 되면 안 되지. 딱 마음이 먹어졌으면 어쨌든 움직여야 봐야지. 친구는 없어요. 친구. 친구 없어요. 없어 하나도. 네. 가끔 사람을 만나면 표정이 보이거든요. 청각. 근데 저만이 아니라 몇 명 청각장애인 분들도 표정이 좀 신경 쓰인다고. 그렇지 이런 거지요. 네. 맞아. 근데 제가 그
미간이 살짝만 보여도 약간 화가 뭔가 귀찮다. 나 계속 물어보니까 귀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좀 별론가 너무 했나 계속 혼자 너무, 판단해. 예. 네. 충분하게 재능도 있고 밥그릇도 크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 건데 본인이 스스로 자꾸 걷어들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걷어들여 이래가지고 여기다 자꾸 쌓아놓는 거야. 맞아 맞아. 이제는 지금서부터는 이거 펴. 그럼 네. 자신감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밖에 내던져. 그리고 딱 한 가지 당부 부탁 갈게.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꼭 너를 좀 배워. 응? 그게 제빵이 됐던 아까 얘기한 내일이 됐던 뭐 떡이 됐던 꼭 예진 씨 한 가지는 집중해서 꼭 익히고 배웠으면 좋겠어. 성공할 수 있어. 아 나도 함예진이도 할 수 있다. 뭐든지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알았지?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점상보수에서 요거는 이제 교통카드입니다. 그래서 충전해 쓰시고 자, 요거는 우리 예진 씨 귀엽다. 춥게 다니지 말라고 이거는 아, 화폐. 감사합니다. 또 이건 요새 코로나 마스크. 위험하니까 마스크. 감사합니다. 자신감 있게 사셔. 그럼. 네. 할 수 있어. 화이팅. 화이팅 하시고 조심해 가셔. 감사합니다. 화이팅해요. 네, 조심히 가요. 네. 해결이 좀 되셨어요? 일단은 이제 직장도 끝났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꼭 배워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배워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자신감 가지고 나를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바람이에요. 춘자 선생님과 청각동루 선생님을 봤을 때 미간이 어떻게 보여? 미지근한 그런 분위기시고 약간 미지근하면서 조금 차가우신? 차가운 사람? 약간 차갑지만 뭔가 좀 온순한. 잘 봤어. 사실 나는 엄청 미적지근한데.